X에 대한 두 이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B의 값을 구하여라. X에 대한. 자, 그러면은 여기를 기억이라고 여기를 니은이라 합시다. 자, 기억에서 니은을 빼게 되면은 최고차항만 X제곱을 없애봅시다. 빼게 되면은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 X가 되고, 그 다음에 B 제곱도 이렇게 사라지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 제곱은 0이 되죠. A 제곱 플러스 2A 되네요. 이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거 A 제곱 플러스 2A가 되는 게 보이죠. 그죠?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2A X 마이너스 1은 0 되고, 다시 이것도 유수분해 하면은 A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은 0가 되죠. 자, 첫 번째, A가 0일 때. A가 0이 되면 기억에 다 넣어보세요. 0이 되면 기억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 되고, 니은을 보게 되면 A는 0이 되면 X제곱 플러스 이것도 B제곱은 여기다 일치되었고, 오직 하나가 아니고 무수히 많아지죠. 같아지잖아요. 부적합하죠, 그죠? 오직 항상, 오직 하나의 공통근만 가져야 되니까. 부적합하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일 때.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기억에서 X제곱, 그 다음에 4X,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는 0 되죠. 자, 니은에서 봅시다. X제곱 A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 0. 이것도 안 되죠. 부족하죠. 1차니까 무수히 많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 X는 1일 때만 성립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1을 하나 공통권을 가지겠네. 결론은 그죠? 이거 두개다안 되니까 그죠? X는 1이겠네. 그러면 뭐 아무 때나 대입해도 되겠죠? 뭐 기계다 대입합시다. X는 1을 대입하게 되면은 1 플러스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는 0 되죠? 지금 이거 보게 되면은 X다 두 실수 AB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거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1에 제곱 더하기 b제곱 0죠. 자, 이거는 실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1은 0이고, 그죠? b는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a는 1이고 b는 0이 되죠. a b 값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